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중고 지금 직거래 그 사이트에서 저희 JTL 정규 앨범 3장과 이 사인까지 되어 있는 솔로 앨범을 지금 파신다는 분이 이 거래가가 지금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이 앨범들을 이렇게 2만 원에 정리를 하시는지 제가 좀 직접 좀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고, 자 여러분 이 덕질은요, 후덕은 있지만 팔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모모엑스 공유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 모모엑스를 봤던 사람으로 이제 남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총 6장인데 지금 2만 원이면 개당 한 3,500원 정도고, 거기에 제 사인 CD가 지금 들어있다는 게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슬프다. 저도 제 사인 CD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스터 만나면 진짜 안고 잘 정도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앨범들이거든요. 2만 원이라는 가격에 정리를 하시는지, 일단은 왜냐? 왜 그러셨을까? 이건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어. 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저 봐도 되죠? 너무 더우시죠? 뭐 드실래요, 요거? 아, 정말요? 이거 티랑 이거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니, 지금 작가님이 커피랑 티 사셨잖아요. 저거만 해도 벌써 만 원이에요. 이거 직접 가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100명 뭐 선착순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그런 거 산 거. 아 진짜? 아 2004년! 2004년! 아 그래요? 13년 전이네? 아 그럼 혹시 이거 왜 갑자기 사시게 된 거예요? 듣지는 않는데 누구 혹시 요즘에 미우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는데. 아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아 맞아요. 저 맞아요. 그럼 혹시 이제는 토니 오빠를 안 좋아하시는? 지금 나이도 47인데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듣고 놀자고. 아 그럼 토니 오빠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거죠? 그죠? 많이 47이시면은 그래도 되게 감사드려야겠네요. 2만 원 맞죠? 가면 돼요 이제? 들어갈까요? 제가 사실 토니를 좋아하게 된 게 제 남자친구가 토니랑 진짜 닮았거든요? 제 남자친구 여기 만나기로 해가지고 닮았냐고 막 이렇게 보다가 너무 좋아하게 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웬일이야? 뭐예요 이거? 아니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싫으시네. 다시 알아보시겠어요? 아니 너무 싫으시네. 이렇게 많은 앨범을 파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되게 사연이 좀 궁금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새롭게 팬이 된 분한테 그냥 선물이다 그냥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진짜 보관을 잘 해줬다. 네. 와 너무
와, 제 사인. 제 사인 CD. 그냥 갖고 계셔도 되잖아요.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정리하고 있는. 아, 죄송해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자녀분들도? 예, 제 딸 5학년이에요. 저도 장가를 갔으면 아마. 10년에 결혼하고 애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아, 그리고 결혼하시고 저희를 네, 좋아하게 네. 되신 거예요? 대단하다. 공연을 사실 혼자 보러 갈 용기는 없고, 그리고 DVD 보고, 음악 듣고. 제가 사실 소장하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은데 찐나 쌓이겠죠. 거기 집에 오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아니 그래도 제 앨범인데 설마 예 제가 그러진 않고 뭐 제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면 자녀분에게 예, 쓱 그냥 이렇게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인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라고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자녀분한테 제가 사인까지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선물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소개해 주세요. 여기 해야 될까요? 국민이요. 지민, 지민이에게. 자, 저 지민아, 토니 오빠야. 오빠가 사실은 가수였단다. 앞으로 우리 그 JTL 음악 그리고 토니한 앨범 꼭 한번 들어봐 주렴. 혹시 아니, 네 취향일 수도 있어. 자, 우리 엄마한테 드릴게. 너무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제가 찍어드릴게요.